여러분이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우수상을 이렇게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KBS 생생투데이 노래가 좋아 출연 등 SBS의 영재 발굴단 등 다양한 프로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멋진 연주와 멋진 공연들을 지금 바로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소폰 신동 정동원 맞이합니다. 박수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콜이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꽃받으러 나왔어요. 네, 잠시 부르면서 조금 그럴까봐 꽃은 제가 옆에 이쁘게 좀 보관을 하고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 곡도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소개 먼저. 그렇죠. 제가 그래요. 소개 먼저 멋지게 한번 본인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로트 신동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곡으로 준비한 곳은 김부자 선생님의 달타령이라는 곡입니다. 이번보다 박수 많이 쳐주시고 함께 즐겨주세요.
한번 더 다시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 신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색소폰 신동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사실 색소폰 신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노래만 또 전해드리고 가면 혹시나 의아해하실까봐 이번에는 색소폰 연주를 조금 여러분께 한번 전해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여러분? 네, 일단은 우리 동원이랑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박수는 아니지만은 뭐 일단은 모차든도 뭐 그렇죠 박수 많이 주시면은 조금 더 멋지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괜찮으세요 여러분? 요 정도 박수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멋진 색소폰 연주로 네 지금부터 한번 또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멋진 색소폰 연주 힘찬 박수로 함께합니다.
박수만 치라니까 박수만 치시네요. 박수 함성! 계속해서 멋진 곡 여러분의 박수로 이어갑니다. 자, 우리 정동원 우리 군의 멋진 무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 곡에서 네 곡 정도 하고 나면은 관객분들이 약간 눈빛이 변한다거나 목소리 격양이 된다거나 이런 변화들이 조금 일어나더라고요. 사실 뭐 지금은 약간 좀 뭔가 잠잠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세네 곡이 끝나면 외치는 그런 구호 같은 게 있거든요. 주문가도 비슷한 뭐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네. 보통 앵콜이라고 외치면 세 번 정도 앵콜, 앵콜, 앵콜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짧고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앵콜을 주셨는데, 사실 요 정도의 박수와 함성을 듣고 앵콜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우리 다음 앵콜이 좀 만족스러우시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박수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님의 등불로 여러분, 박수와 함께합니다.
영원한 당신의 뿌리 데리러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